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밝혔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3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십일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십일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 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으로 앞장과 더불어 레위기를 끝맺는 부분입니다. 제사 규정으로 시작한 레위기가 서원과 약속 이행으로 마무리됩니다. 예배와 하나님 섬김을 다루는 레위기가 마지막으로 꼭 새겨주고 싶었던 진리는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참된 삶을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1절에서 15절까지는 서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거나 무슨 일을 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성직에 바치거나 성전 봉사자로 종신 직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뿐이며, 나시리는 일정한 서원의 기간 동안만 특별하게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서원할 때에는 성소의 그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어떤 차별이 아닌 순전히 노동력을 기준으로 나이와 성별만을 고려하여 정하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서원의 값을 적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오.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만일 서원한 사람이 가난할 경우 서원의 값은 그의 형편대로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서원하는 사람 그 자체이지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을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대단한 무언가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즉 서원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또 본문 9절로 15절에서와 같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원 예물이나 또 드리는 사람의 마음 모두 동일합니다. 마음이 변하였다면 그 변한 만큼의 그 어떤 모양이 예물의 흠집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때에는 마음에 변함없이 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언행이 일관되고 신실합니까? 서원과 이행은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예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과 이행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마음 다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하게 이행하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본문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구별할 줄 아는 지혜에 대해 나옵니다. 밭의 일부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서원할 때 희년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땅 값을 정하여 최고 50세겔까지 매겼습니다. 그리고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감액도 결정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밭의 가치를 셈하여 그 액수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모든 노동의 결실이 여호와의 손길에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내 안에 늘 구별되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십일조에 관한 규례 가운데 특히 땅의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납하도록 명하십니다. 이러한 십일조는 인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와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실질적인 이유도 있고 또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와 열을 바꾸려다가 둘 다 소유권을 빼앗긴다던가 또 움켜진 손을 놓지 않아서 5분의 1의 손실을 더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마치 자기 것인 양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허락된 모든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청받은 이유는 애굽의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바쳐야 하며 거룩한 정결법을 준수해야 하고 속죄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일상의 생활에서도 더 높은 윤리적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 법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자발적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들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레위기의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죄로 인하여 또 다시 실패했어도 성전에 올라가 속죄의 제사를 바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의 삶을 이루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과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자원함으로 행함이 있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고 자원함의 거룩한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닌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내 마음 다하여 자원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마음,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의 모습, 또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살아내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자원하여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노예로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우리 모두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또 오늘도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여 주님께 자원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늘 거룩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자원의 마음을 통해 오늘도 말씀을 이행하는 축복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